안녕하세요. 하늘맞이 무속대입니다. 무당팔자. 내가 무당팔자가 맞으면은 그때부터는 또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끊임없는 선택의 연속이에요. 다만 무당팔자가 맞는지 아니면은 그냥 평범한 일반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맞는지 그것만 결정이 돼도 그것만 결정을 할 수 있어도 내가 그거에 대한 확신만 생긴다고 해도 이 답답한 게 좀 덜할 것 같은데 그 몇 가지 과정을 통해서 무당팔자가 뭐 맞든지 안 맞든지 이런 생각이 들었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그 상담하시는 무당 선생님들에게 찾아가면은 다양한 방법을 제시할 거예요. 그 중에서 이제 눌러보자 누른 꽃을 권유하시는 분이 계세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일반인으로서 그냥 평범한 삶을 가장 원하는 내 어떤 심리적인 내 마음속에 희망 같은 게 있으니까 제일 먼저 누른 꽃을 제시하면서 눌러보자로 하면은 가장 솔깃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누른다고 하면서 하는 방법이 너는 신이 아니고 무당팔자처럼 보이지만 무당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신이 아니고 빙의상태가 되어 있으니까 퇴마를 하자고 그래요. 퇴마를 하자. 근데 이제 퇴마를 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방법들을 동원해요. 특히 자칭 엑소시트라고 지칭하는 그런 무속인들은 뭐 목을 조른다든지 배를 누른다든지 귀신병에 걸렸으니까 뭐 복숭아 나뭇가지로 때린다든지 뭐 부적을 붙인다든지 뭐 손에서 장풍이 나가는 듯한 뭐 그런 액션을 행동을 취하면서 몸속에 있는 귀신을 쫓아낸다고 그렇게 꿀값들을 떠는 엑소시트 인간들이 많이 있어요. 저는 지금 대한민국 무당판에 엑소시트를 자청하는 무당들이 제일 큰 사기꾼들이라고 보는데요. 아무튼 요 부분에 대한 강의는 제가 다음 편에 한번 더 해드리고 하고요. 그 다음에 허주가 있으니까 천도를 하자고 그래요. 이거 역시도 다음 편에 한번 더 하기를 하고요. 많은 부분들이 이제 눌림꽃을 권유받다가 그렇다면은 가족들 입장에서는 빙의나 퇴마가 해야 된다든지 허주가 있다든지 빙의나 허주가 있어서 퇴마나 천도를 해야 된다면은 그것은 몸속에 뭐 이상한 뭐가 있는 거라는 생각보다는 정신적인 문제라는 생각을 해서 가족들 입장에서는 정신병원에 보낼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는 절에 보내서 뭐 부처님의 힘으로 불법의 힘으로 쫓아내고자 하는 또 그런 잘못된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계세요. 그 중에서 이제 교회 쪽으로 가시는 분들도 없지 않은 게 있어요. 그런데 이 방법들이 결코 다 이 진짜로 무당팔자로 살아가야 되실 분이라면 이런 방법들이 다 통하지 않고 이런 것들을 많이들 해보셨을 거예요. 특히 이걸 직접 해보고 경험해보고 당해보신 분들은 이것이 얼마만큼 허황된 일이고 얼마만큼 그 개인에게는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일인지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편에 한번 더 강의를 하기로 하고요. 너는 무당인 것 같지만 불려갈 신이 아니기 때문에 몸줄을 받아보자. 그러면서 대감을 모시자, 시주를 모시자, 경산도 쪽에서는 세존을 모시자, 시준을 모시자, 뭐 어떤 이름을 붙여도 여기에다가는 인간의 눈으로 보이는 뭐 항아리를 모셔준다든지 대감 옷을 해놓는다든지 보사 옷을 해놓는다든지 아니면 뭐 오색 헝겊 조가리를 준다든지 뭐 삼배 같은 거를 해준다든지 뭐 옥수그릇 해준다든지 촛대를 키라가든지 뭐 이거 역시도 또 다양한 방법을 사용을 해요. 근데 이거 역시도 여러분들이 해보면은 이 몸주라는 것을 이 대감이나 시주나 세준이나 시주나 이런 항아리나 대감 옷이나 도사옷이나 이런 외적으로 인간의 눈으로 보이는 어떤 형상을 해놓은 것 가지고는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걸 느껴보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이 눌름꽃을 하든 몸주꽃을 하든
신을 받든 이 모든 것들은 내 몸 안에 만약에 무당팔자가 맞다라고 했으면은 내 몸 안에 신이라는 존재가 와 있다는 거잖아요. 신이라는 존재. 근데 이런 신을 누른 꽃이나 퇴마나 빙의를 하는 사람들은 악신이다, 악귀다, 잡귀다, 허주다라는 이름으로 판단을 하는 것이고요. 이 몸주라는 걸로 받으라는 사람들은 저 어떤 알 수 없는 장군신이다, 대감신이다, 도사신이다 이렇게 보이지 않는 신이라는 이름을 갖다 붙여요. 그런데 이 정작 내림꽃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몸으로 겪어보면은 이 신내림꽃이라는 굿을 할 때에는 반드시 조상님이 어떤 움직임이 있어야지 내림꽃이 완벽하게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특히 내림꽃을 하는 과정에서 명패를 받으라, 뭐 높은 신을 받으라, 천신을 받으라, 그래서 옥황상제를 봐야 된다, 장군님을 봐야 된다, 뭐 글문도사를 봐야 된다, 무슨 도사를 봐야 된다 이렇게 하고 나면은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내림꽃이 끝낸 다음에 내가 지금 뭐 했지? 오늘 뭐 했지? 내가 지금 고문만 당하다 끝난 거란 말이에요. 그래 어쨌든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이 조상님이라는 부분이 확인이 안 되면 울릅굿을 하든 몸쭈굿을 하든 내림굿을 하든 내 몸 안에 있는 신이라는 존재가 결국 내 조상님이라는 것이 확인이 안 되고 설령 선생님들에 의해서 확인이 됐다고 해도 이것은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누름꽃이나 몸쭈꽃이나 내림꽃이나 이건 완벽하게 이 무당팔자가 긴가 아닌가 의심스러운 내가 해야 된다면 내가 나 스스로 조상님을 직접 몸으로 받아야 된다는 몸으로 직접 내 몸으로 직접 받아야 된다는 어쨌든 그렇게 내 몸으로 직접 받으신 분들이 그 다음에 내가 신내림꽃 이후에 또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내가 신내림을 받고 첫 번째는 신당을 안 모시고 다시 내림꽃은 받았지만 신내림을 받았지만 신당을 안 모시고 신당을 모시지 않은 상태에서 일반인으로 살 수 있습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 그 다음에 신내림꽃을 받고 신당은 모시되 내가 신당은 모셔서 정상적으로 신당은 꾸면 어때? 내가 그 다음에 일반인으로 살 수 있습니까? 그 다음에는 신당을 모셔놓고 무당이라는 직업을 겸업을 할 수 있습니까? 내가 무당과 일반인을 겸업을 할 수 있습니까? 그 다음에는 내가 완벽하게 그러면 신내림꽃을 받고 내가 완벽하게 전문적인 무당으로 살아갈 것인가? 이거 역시도 여러분들이 또 다른 선택을 해야 될 그런 순간이 올 거예요. 그래서 이 가급적이면은 내가 완벽하게 선생님들이 이런 굿을 권유하기 전에 내가 나 스스로 무당팔자가 맞고 나 스스로 무당이 되는 것이 맞다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신 분은 아주 바로 신내림꽃을 받아서 신당을 모시고 전문무당으로 살아가시는 것이 좋고요. 내가 진짜로 몸주만 받아서 일반인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신내림꽃을 받아서 무당으로 살아가는지를 본인 스스로 확신을 못 가지고 있는 상태는 먼저 몸쭈굿을 먼저 해보고 그 다음에 내림꽃을 받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그런데 그 몸쭈굿을 받는 과정에서 내가 이 정도면 내가 무당을 해도 되겠다 라는 확실히 들으신 분은 바로 이 몸쭈굿 자체가 신내림꽃하고 똑같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몸쭈굿을 하든 누름꽃을 하든 내림꽃을 하든 이 과정은 누름꽃을 하실 분은 내가 무당이 되어야 될지 안 되어야 될지에 대해서 확신이 조금이라도 더 없으신 분, 내가 그 확신이 어느 정도 중간 정도 되시는 분은 몸쭈굿을 해보시고 그렇지 않고 내가 맞아 나는 에이 어차피 무당인지 내가 알고 있어 그런데 저 선생님이 내가 무당이 되어야 될 거를 확실하게 인정하고 알아주시는 분이 만나면은
그분한테 내리굿을 받고 싶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바로 신내리굿을 받고, 그리고 나서는 바로 전문무당으로 살아가는 것이 좋은데, 내 스스로 확신도 있고 내가 무당이 돼야 된다는 걸 알고도 있는데도 내가 속세에 대한 미련을, 내가 그저 일반인으로 살면서 이루고 싶은 꿈에 대한 미련을 못 버리시는 분은 누룽굿이나 몸쪽굿이나 의미상은 같지만 그래도 목적은 신내림굿이라는 것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신내림굿을 받는 과정에서 내가 가급적이면 신당을 모셔놓고 그저 무당과 일반인과 내가 하고자 하는 사업이든 직장이든 어떤 것이든 내가 겸업을 하는 상태, 이 상태가 오히려 가장 바람직한 상태가 아닌가. 그 다음에는 내림굿을 받은 다음에 신당을 안 모시고 일반인으로 살아가는 욕심과 신당은 모시되 그냥 평범한 일반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생각이 있으신 분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도 100% 전혀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그것은 여러분들이 몸쪽굿이나 신내림굿을 하는 그 당일날 그 선생님들이 어떤 역할에 의해서, 아니면 내가 그날 나도 모르는 기운에 의해서 내가 이 신이라는 존재에 대한, 이 신으로 오신 조상님이라는 존재에 대한 내 스스로의 확신이 서면은 아마 나 스스로 그냥 신당도 안 모시고 일반인으로 돌아가겠다, 신당은 모시되 일반적인 삶을 살고 싶다, 이 생각은 아마 조금 벗어나게 될 걸로 보는데, 그래도 나는 신당 모시고 싶지 않고 나는 무당노릇 하고 싶지 않다 그러신 분은, 아무튼 몸쪽굿이 됐든 신내림굿이 됐든 이름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단지 누룽굿이라는 용어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그런 경우는 몸쪽굿이나 신내림굿을 먼저 받아보시고 그날의 움직임에 따라서 누룽굿이나 몸쪽굿이나 신내림굿이라는 자체를 우리가 목적상 내가 전문무당으로 살아가야 되겠다, 아니면 신당을 모시고 무당이라는 직업을 일반인이라는 삶과 겸업을 하겠다, 여기까지는 신내림굿의 의미가 아주 강한데요. 그렇지 않고 내가 신당도 안 모시고 신당을 모셨지만 일반인으로 살아가겠다, 이렇게 그냥 평범하게 내가 하고 있는 직업이나 사업이나 영업을 하면서 살아가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누룽굿이나 단순한 몸줄을 받는 곳이라고 이해하시는 것보다는 내가 1년을 미뤄가는 곳이다, 2년을 미뤄가는 곳이다, 3년을 미뤄가는 곳이다. 다만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무당이라는 직업을, 아직도 내가 무당이라는 직업을 갖지 않고 사르신 분, 한 살 때든 열 살 때든 스물 살 때든 서른 살 때든 마흔 살 때든 오십 살 때든 육십 살 때든 어느 시기에도 여러분들이 무당이라는 삶을 선택하는 그 시간까지는 엄연히 여러분들이 일반인이라는 모습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완벽하게 불가능하다는 아니라는 거예요. 일반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는 지금까지도 여러분들이 일반인으로 살고 있었다는 것이잖아요. 오늘까지 내가 내림굿이든 누룽굿이든 몸쪽굿이든 하는 이날까지는 내가 일반인으로 살았다는 거잖아요. 그럼 앞으로도 내가 일반인으로 살 수 있는 확률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일반인으로 살 수 있는 확률을 있는데, 그 일반인으로 사느냐 이 그냥 무당팔자인데 사느냐, 이것에 가름하는 척도는, 내가 그냥 단순한 일반인으로 사시는 분들은 우리가 무당팔자로 되는 사람들이 겪는 두통, 불면증, 심병, 잠이 안 오고 방울소리가 들리고 몸이 아프고 이런 증상이 없으신 분들은 일반인으로 살아요. 그런데 그런 증상이 강하면 강하면 강할수록 일반인으로 살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10살에 선택하든 20살에 선택하든 30살에 선택하든 40살, 50살, 60살에 선택을 하든, 그 선택하든 전까지의 삶은 내가 몸이 아프고 힘들고 괴롭고 어렵고 두렵고 불편한 삶을 살았다면, 이 몸쪽굿이나 내림굿을 하고 난 다음에는 내가 일반인으로 살아가면서도 고통에서 벗어난 상태에서 살 수 있다. 그때 고통에서
벗어난 상태로 살기 위해서는 몸축구시나 신내림구 살 때 내 조상이 정확하게 어떤 분들이 신으로 와 있나, 이분들이 어떤 목적으로 나한테 와 있나, 이분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 선생님들이 100번, 1000번 말을 해도 그것은 효과가 반에 반도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직접 내 몸으로 느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내가 직접 내 몸으로 느껴봤을 때 내가 만약에 몸이 허약해졌어. 그럼 보약을 먹으면은 그 보약의 효과가 평생 가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아침을 먹으면 점심에 배가 고프고 점심을 먹으면 저녁에 배가 고픈 것처럼 내가 몸짓굿을 하고 눌름굿을 했다고 하면은 그 몸짓굿의 효과, 눌름굿의 효과, 흔히 우리 무당들이 하는 굿의 덕, 굿의 약발, 굿의 효과, 이것은 어떤 경우에는 1년이 갈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2년이 갈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3년이 갈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6개월이 갈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3개월이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1년, 2년, 3년 이 정도만 돼도 내가 일반인으로 버티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버티는 효과가 6개월밖에 안 가고 3개월밖에 안 간다 그러면은 그때마다 매번 굿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은 그때는 내가 무당 경업이든지 전문 무당인지 선택을 또 해야 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일반인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목적이 내가 나는 무당은 정말로 하기 싫어 이런 사람은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손님을 봐서 남의 운명을 점치고 남의 운명을 간섭하는 자체가 너무 두려운 사람이 제일 많아요. 그것이 제일 많은데 그런 분들이든 아니면은 내가 남한테 굿돈을 받고 점돈을 받는 자체가 싫으신 분, 아니면 어떤 경우는 내 스스로 그냥 무당이라는 자체에 대한 알 수 없는 알레르기 거부 반응이 있어요. 이런 분들도 어쨌든 가족의 반대도 있고 이런 분들도 최소한 신당을 모시고 일반인으로 살든 안 모시고 일반인으로 살든 이런 경우에도 이것은 누른다, 없앤다, 보낸다, 천도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 조상님들 내가 내 몸으로 느끼고 알고 이분들의 의미를 나한테 이런 원하는 의미를 정확하게 깨우친 다음에 제가 일반인으로 살고 싶습니다. 1년만 봐주세요. 2년만 봐주세요. 3년만 봐주세요. 또 그 다음에가 되면 다시 또 1년 봐주세요. 2년 봐주세요. 3년 봐주세요. 그 다음에가 또 1년 봐주세요. 2년 봐주세요. 3년 봐주세요. 그 다음에가 다시 1년, 2년 이렇게 미뤄가는 것은 가능하다. 다만 미뤄가는 것이 가능하신 분들은 이 무당팔자와 일반인의 경계선에서 어느 만큼의 더 무당팔자에 가까우신 분이냐, 어느 만큼 일반인에서 가까우신 분이냐에 따라서 그 약효, 그 굿의 효과, 그 굿의 덕을 보는 기간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차이가 그 기간이 3개월, 한 달 이렇게 너무 짧아지시는 분은 그때는 내가 아무리 일반인으로 살고자 노력을 해도 무당팔자를 겸하는 것이 나머지 인생을 더 편하게 사는 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계속 몇 편의 강의를 올려드릴 것이고요. 혹시 영상을 보시다가 그냥 나가지 마시고 반드시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제가 강의하는 데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늘 많이 무섭대요.